손흥수 프로님 골프 레슨 보시다 보면은 머리를 때려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자, 머리를 때려라. 도대체 머리를 때리라는데 공을 어디를 때리라는 거야? 질문들 많으시고 참 궁금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때리라는데 실질적으로 슬로우로 보면은 머리가 아니라 밑에를 때리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머리를 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공으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구공으로. 아, 이게 골프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뭐 잘 안 보이니까. 머리를 때리려면은 여기서 대머리를 까듯이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닙니다. 헤드가 리드에서 머리 방향으로 직접 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고 공의 중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디봇을 내야 되고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뒷땅 나죠. 뒷땅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풀어야 되는데 이 사이로 이 지면과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땅 맞으면서 거리 손실이 5야드, 10야드 조금만 뭐 이게 더 뒷땅이 나면 날수록 진짜 반도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때릴 수가 없습니다. 때려 본들 이 사이로 들어가서 때려 본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채가 땅으로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맞자마자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소프트한 땅이라도 맞자마자 힘이 줄어버리죠. 공이 맞기 전에 공이 맞으면서 땅이 같이 맞으면 그 다음에 체가 계속 떨어지니까 다운블로로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공만 맞아도 거리가 제거리가 나올까 말까 한데 공과 땅이 같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맞는 순간에 같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공으로 머리 이 부분을 계속 겨냥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헤드 각도에서 헤드가 리드하면서 때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타고 올라오죠. 타고 올라옵니다. 이 그루브 체가 숫자가 높으면 올수록 이게 많습니다. 그러면 스핀이 더 많이 걸리죠. 여기서부터 때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자마자 디봇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맞은 후에 안 날 수도 있고요. 공만 낮게 때릴 때는 안 맞고 공만 맞춰가지고 스핀만 걸려서 가고요. 뭐 좀 더 깊게 때려주면은 조금 더 눌러서 때려주면은 디봇 살짝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과 지면 사이를 직접 겨냥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디봇이 깊게 파이죠. 얇게 파이는 게 아니라 깊게 파이면서 거리 손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를 때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공에 직접 가격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간을 때린다, 밑을 때린다 하면은 100% 실수가 나옵니다. 뒷땅 맞습니다. 거리 손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다른 그러니까 손흥수 프로님 얘기 아니고 눌러 때리라고 하죠. 핸드 퍼스트로 누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공 먼저 맞고 묵직하게 날아갈 수 있어서 네,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은 채는 그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아이언, 3번 아이언 그렇게 눌러 때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공이. 핸드 퍼스트로. 회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헤드가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채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 헤드가 회전을 해야지 공이 제대로 자기가 보내려는 방향이 나오는데 3번이나 4번 눌러 때리려고 해보십시오. 헤드 회전을 하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슬라이스 날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막으려고 손목을 회전을 확 감아줘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고 잘 될 때는 되지만은 계속해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눌러 때리는 것은 눌러 때리고 핸드 퍼스트로 때리라는 것은 작은 채 그러니까 짧은 채 같은 경우 될 수도 있지만 긴 채 멀리 쳐야 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잘하라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슨 프로들이 레슨 할 때는 그 연습장에서 레슨 할 때는 잘하는데 실제로 코스에 나가서 시합해보라면 보기 플레이도 못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한두 개 보여주는 건 묵직하게 잘 때리죠. 나가면 실수합니다. 땅에 맞는데 헤드가 돌지 못하는데 실수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안 되면 안 될수록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연습장에서는 눌러 때리고 핸드 퍼스트로 때리고 하면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은데 필드 나가서는 되질 않죠. 몸도 경직돼 있고 채도 길고 코스 컨디션도 그때그때 다른데 헤드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어떻게 공이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헤드가 공을 향해서 공을 먼저 컨택하고 디봇이 나면은 뭐 나더라도 약하게 나고 얇게 나고 그러지 않으면은 공만 맞고 이 그루브에 그대로 타고 날아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머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자, 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퍼터도 머리를 때려라. 그럼 머리만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맞춥니까? 그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살짝 긁어 올리듯이 긁어 올린다는 듯이 오시로 하면은 공을 내가 보내는 방향으로 머리 쪽을 때린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공의 중간을 때려가다 밑에서 맞추겠다 하고는 실수 확률, 심지어는 뭐 퍼터하다 뒷땅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거 하고 위에서 탁 가면 머리로 이 밑날로 때리는 거 하고는 방향성, 거리 조절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이거 아니네 하지 말고 자꾸 그 필링, 그 느낌을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 이게 머리를 때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머리를 때려야지 거리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머리를 때리려고 머리를 직접적으로 때리려고 해야지 공을 내 마음대로 낮게도 때리고 돌려서도 때리고 깎아서 페이드도 때리고 띄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 공의 중간을 시작부터 공의 중간을 해서 이렇게 정타로 맞춘다 할 수 없습니다. 헤드가 풀어서 머리를 바로 때릴 수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공의 컨택을 자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공의 머리를 때리라. 손프로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공의 머리 때려라, 머리 때려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스핀도 먹습니다. 땅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이미 이만큼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남은 부분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이만큼 위에 부분에는. 근데 스핀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타고 올라가야지 스핀이 먹죠. 그렇게 공의 머리를 때린다는 것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홍바였습니다.